동래구 명장동의 한 도로가 부산 시내 교통사고 최다 발생 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. 3년 연속 이어진 불명인데 왜 그런지 HCN에서 연속 보도합니다. 먼저 최영강 기자가 해당 구간의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. 동래구 명장동의 반송로입니다. 최근 3년 동안 부산에서 교통사고 최다 발생 지역으로 꼽힌 곳입니다. 매년 20건 이상씩 총 73건이 발생했는데 2위인 부산 진구 삼전교차로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. 좀 더 좁히면 도시철도 4호선 명장역부터 서동 119 안전센터까지 약 400m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. 동래구 안락교차로에서 금정구 서동으로 이어지는 반송로는 도로 구조상 구분 도로가 많고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는 삼거리 신호체계입니다. 좌회전과 직진 차선의 신호가 동시에 바뀌다 보니 좌회전 차량과 마주오던 직진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119 안전센터 인근의 곡선 구간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가파른 곡선을 따라 가드레일이 놓여 있고 도로 옆 나무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순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. 이 도로 안에서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S자 구간에서 나무가 운전자의 시야를 얼마나 가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2차선 옆 인도를 따라 심어진 나무들이 가로수와 전봇대, 곡선 구간의 시야를 일정 부분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. 비가 오는 날이나 한밤중에는 시야가 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. 단순히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사고가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도로. 구조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.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.